그동안 저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해 마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의 작가는 프랑스 사람이죠.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죠. 이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작가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간략하게 그분의 일생을 연대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생텍쥐페리는 1900년 6월 29일에 프랑스 리옹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오 형제가 있었어요.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랬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비행기를 볼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려서 거기를 놀러 다니면서 비행기에 대한 환상과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비행기를 탈수 없잖아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서 비행기를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주 혼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쪽에 그밑 할아버지 중에 아주 큰 성을 가진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런 때 놀러 가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아파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시골서도 살았어요. 그러면서 형제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어떤 그집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숨기놀이 있잖아요. 그런 숨기놀이를 하면서 아주 깊은 데 가서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거기 표현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뒤편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세상의 뒤편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런 경험, 그런 추억, 그런 것들이 그 어린 왕자에도 낡은 집 속에 있는 보물이 있다 이렇게 전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그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감수성에 깊이 들어와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성 또는 철학적, 좌뇌적 이런 거 말고 그 감수성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린 왕자 같은 판타지한 이야기를 쓸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동생인 프랑수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종교적이고 또 감수성 예민한 예술가적 성격을 가졌던 이 애칭도 생텍스라고 그래요. 이 생텍스는 아마도 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심대한 문제인 죽음, 이것을 깊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도 생각이지만 아까도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감수성으로, 느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좌뇌적, 철학적 1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는 거대한 침묵으로 어린 생텍스를 압박했거나 혹은 탁 눈앞에 닥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진지해지면서 삶의 근본에 대해서 묻게 돼요. 이른바 구도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생텍스는 어렸을 때 예수회라고 하면 이제 가톨릭, 로마 가톨릭 계통에서 말하자면 그 내부에 있는 수양 단체예요. 여러 회가 있지요.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회도 있고 도미니코회도 있고 기타 많은 회들이 있어요. 그런 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동양식으로 말하면 마음 수양 내지 수행을 강조해요. 단순히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한다든가 침묵에 잠긴다든가 혼자 있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신과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낙방을 하죠. 근데 낙방 이유가 재미있어요.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1차 대전이 이제 끝난 직후인데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에 대해서 말하라. 그들의 모습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내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생텍스가 백지를 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런 병사를 본 적이 없다. 안 봤는데 봤다고 거짓말로 쓸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어렸을 때에는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비행사들에게 저 어머니 허락받았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생텍스였어요. 그런데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그런 나이잖아요. 그때 사춘기를 다 보낸 그런 시점에 와서는 나 거짓말 안 해. 거짓말하느니 차라리 나는 낙방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내적 정직성을 확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감수성 혹은 구도심 혹은 진정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22년에 가서야 조종사 면허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남대서양, 남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항공 우편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비행기들의 상황이 아주 열악했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주 낮게 날아요. 날다가 굉장히 높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걸릴 지경으로 아주 낮게 날고, 그러니까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물을 실어 나르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아직 항로도 다 개척이 안된 상황이니까 항로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제 우편물을 다루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30년에 에어프랑스 항공사 홍보부에 들어가고 파리 수아르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1939년에 육군 정찰기 조종사가 됩니다. 그리고 1940년 그 다음 해죠. 프랑스가 이제 히틀러에게 의해서 그 나라를 잃게 돼요. 그리고 비시 정부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 어용 정부죠. 프랑스인 정부지만 히틀러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정부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빼앗기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에 미국에 있던 이제 생텍쥐 페리는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공군, 북아프리카 알제리예요. 알제리에서 활동하는 공군.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일군과 싸우는 그런 공군 부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찰 임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생텍스가 1900년생이니까 1943년이면은 43살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 그 당시 비행기 이제 생텍스가 탔던 비행기는 주로 1인승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옷도 두텁게 입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압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텍스가 죽기 전에 쓴 기록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전투 조종사다. 이 조종사 제한 연령은 30살인데 나는 44살이야.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이게 30살, 30살만 넘어도 이거 못할 정도로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30살이면 아직도 나이가 쌩쌩한 나이가 많잖아요. 왜 지금은 40살만 되더라도 아주 청년 같은데. 근데 30살 넘어 하지 마! 할 정도로 어려운 임무인데, 무려 43살, 44살까지도 고집을 부리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생텍스는 작가로서 여러 작품을 발표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그 동료들과의 우정, 이런 것에서 아주 헌신적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이런 비행사들 간에 그런 끈끈한 유대가 있었던가 봐요. 그것은 아마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같이 하는 데서 생겼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면 평소에는 전우애가 별로 깊지 않았던 그러한 전우들이 엄청난 전우애가 생깁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건데 항공 우편기를 조종했던 그러한 항공사들 간에도 그런 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기요메가 안데스 산맥에서 추락해갖고 혼자 되었을 때막 동료들이 구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결국 구하고 또 생텍스 본인도 아프리카 사막에 떨어졌다가 겨우 겨우 어디로 가는지도 알수 없어요. 수천 킬로미터 가야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정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하는 그런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그 유목민들에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한 또 감동을 받죠.
자, 이제부터 나는 베두인이고 아랍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뭐 어느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고 그런 거 없다. 모든 인류는 나의 형제다. 이런 경험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막 저는 비행기 탈래요 하니까 그 지휘관이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 하고 이제 말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럼 다섯 번만 타라 이렇게 됐어요.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허락을 받았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도 성이 안 차가지고 그래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여덟 번째 비행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1944년이에요. 그러니까 곧 히틀러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고, 그러고 나서 히틀러 멸망한 지 몇 달 후에는 이제 이쪽 아시아 쪽에서 히틀러하고 연합하고 있던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나라 같은 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1944년 7월 31일 날 마지막 비행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지중해 상공으로 갔다가 거기서 실종이 됩니다. 그때 이제 생텍스가 타고 있었던 비행기는 라이트닝기라고 하는 비행기인데요. 실종된 것은 안느시 고르노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진 촬영 임무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 돌다가 정오까지 돌아와야 하는데 정오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생텍스의 비행기를 격침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기록에 보면 또 어떤 그 독일인이 나중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내요. 아이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옛날에 독일 공군에서 이러한 그 정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어떤 보고자가 이름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고 이름이 같네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내가 라이트닝기 하나를 격추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맞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격추했을 거야 라고 하는 짐작은 가지만 이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종이 되었어요. 그렇게 실종이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린 왕자는 그럼 언제부터 구상을 했었느냐면 아마도 1942년경부터 구상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생텍스는 원래 이제 콘수엘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그래요. 여자분이 조금 성격이 까칠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장미가 곧 콘수엘라다. 장미가 좀 까다롭게 굴잖아요. 그래서 장미에게 표현하고 있는 생텍스 말들은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미국으로 와서 지내긴 했어요. 근데 별거 상태로 지냈고 그 상태에서 생텍스는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애인이었는지 아니면 여사친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특히 유럽 사람들은 그런 거를 우리같이 또 심각하게 안 여기잖아요. 프랑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현직에 있으면서 집 밖에 자기가 있는 대통령궁 말고 집 밖에 따로 애인이 있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국정을 수행하고 그랬었어요. 생텍스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비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 여인은 어린 왕자가 우리 집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때 했던 스케치 또 생텍스가 써준 메모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걸로 봐서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또 말할 수는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한 사진작가가 또 쓴 걸 보면은 당신은 어떻게 어린 왕자를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하니까 생텍스가 말하기를 어느 날 흰 종이를 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어린 왕자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감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영감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생텍스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겨있던, 그럼 그 무의식은 뭐예요? 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이 무의식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계기에 탁 건드려지면 그것이 원형과 맞부딪혀서 불꽃으로 뛸 수도 있죠. 그게 탁 부딪혀지면 그걸 이른바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흔히 영감은 뭐 밖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에서, 자기 안에서 점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화가 그런 식으로 아마 일어났던가 봐요. 그런데 영감은 영감인데 사실은 또 자세히 연구해 보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온 아이디어와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그전의 동화들에 있었답니다. 지금 널리 읽히는 동화는 아닌데 당시에 읽히는 동화 우화들 중에 예를 들면 달나라에 관한 어떤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에 달나라 여행하는 사람이 새들이 쭉 있고 새들에게 줄을 메워 가지고 그 밑에 상자 같은 걸 달아서 거기에 타고 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 첫 장면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를 이용해서 지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다 그러면서 철새들에게 줄을 메어 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는 어린 왕자 그림이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동화에서는 화산 이야기를 잘 쓰고 있는데 생텍스가 말한 화산하고 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그 아이디어들이 전적으로 생텍스 창작은 아니다. 약간 그런 것들을 빌려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걸 읽으면서 그것들이 역시 또 잠재의식 내지는 무의식에 쫙 가라앉아 있고 그것들이 섞여서 생텍스의 정신과 섞이죠. 그래서 생텍스식으로 생텍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모방이냐? 예, 모방이죠. 그런데 또 창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창작이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순수한 창작으로 되어 있는 창작은 거의 없습니다. 발명이라는 것도 그래요. 무슨 발명을 하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이번에 뭐 무슨 문을 여는 장치를 새로 개발했다 그러면 다른 거다 있는데 그거 하나만 새로 개발한 거예요. 10만 가지 있는 중에 10만 1번째 하나 개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그 너트. 십자로 된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이고 푸는 거. 원래는 그게 마이너스표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십자로 선 하나 그려요. 이것이 발명이에요. 다 있어요. 다 있고 뭐 너트가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되어 있고 다 있고 마이너스까지도 있어요. 근데 하나 선 그렸어요. 이것이 발명인 거예요. 발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모방이고 예를 들면 차용이고 혹은 도용이고 어디서부터는 창작인지 이걸 가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셰익스피어만 하더라도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을 재가공해가지고 명작을 많이 썼습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은 굴이나 나비나 무슨 철이었는데 거기다 도금을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누가 가장 멋들어지게 만들었냐. 이것이 예술에서는 중요해요. 인어 이야기가 쫙 있었는데 안데르센이 인어공주 딱 결정판을 내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인어 이야기를 쓴 사람이 없어요. 특허권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마. 안데르센이 그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는데, 생텍쥐페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뭐 새를 타고 날아가는 이야기라든가, 혹은 뭐 별나라 이야기라든가, 혹은 사막 이야기라든가, 화산 이야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어린 왕자가 나온 이상에는, 이제는 다시는 사막 이야기 쓰지 마. 다시는 별에서 사는 어린 소년 이야기는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생텍스가 그냥 특허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는 이제 그 비슷한 아이디어는 쓸수 없게 썼다가는 창피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에 비슷한 걸 썼던 작가들은 생텍스에 의해서 넘어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다른 사람 건안 읽히고 생텍스 것만 읽힌다. 이렇게 하면 생텍스가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필이 194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해 가을, 겨울, 그래서 실비아 해밀턴, 아까 말한 실비아 집에서 이제 주로 썼고, 초고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43년도에 출판이 되었어요. 출판이 되어서 초판본을 못 봤다고도 하고, 봤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초판본을 보기는 봤는데 정본이 아니고 예비로 만든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진 상태에서 이제 북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텍스가 그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한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스케치 그림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것들을 경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1943년도에 책이 나오고 44년도 7월 31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나갔던 생텍스는 12시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무리 이야기 좀 흥미로워요. 제가 그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사에서 일했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잡지에 실린 글 또는 그 문학 잡지에는 다른 많은 책들이 와요. 다른 회사 잡지도 오고 또 작가들이 자기가 쓴 작품들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 어느 때 정붕구 교수님, 김붕구인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붕구 교수님이에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논문 한 편을 이제 평론 한 편을 실었어요. 다른 건다 기억을 못 하는데 딱네 글자 기억합니다. 생애 작품입니다. 주로 생애 작품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되면 그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생애 작품 개념은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생애 작품이 도대체 뭐냐? 작가의 일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 이거예요. 작가의 일생을. 이렇게 되면 작가가 쓴 작품은 뭐라고 하느냐? 거기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작품 작품이라고 했어요. 생애 작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생텍스다 그러면 생텍스의 일생이 작품이고 그다음에 어린 왕자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애 작품을 논하고 있는데 이제 생애를 작품으로 본다고 할때 작품 작품과 다른 거는 작품 작품은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대단원 마무리가 딱 되죠. 사건이 일어났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그냥 주저앉고 우물쭈물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안 돼요. 하나의 작품은 반드시 시작이 됐으면 완결이 되어야 돼요. 작품에서는. 근데 인생에서는 어떻게 그런가요? 예를 들면 무슨 사건이 나면 사건이 흐지부지 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 태반이죠. 어떻게 결말이 확실히 납니까? 그런데 이제 작품은 그렇게 통일성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생애 작품과 작품과는 연관성입니다. 성실한 작가는 자기가 삶에서 생애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한 것들을 작품으로 옮기죠. 그래서 그 기조가 비슷해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작품을 쓰게 마련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은 진실하지 않은데 이야기는 진실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유명한 가수 중에 배호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젊어서 폐결핵으로 아마도 폐결핵일 거예요.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주 아쉬운 가수죠. 정말 좋은 가수로서는 뭐 거의 전무하고 아마 후무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는 그런 저음으로 호소한 가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후무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도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가수가 마지막 히트한 노래가 마지막 잎새예요. 그 마지막 잎새라는 노래를 부르자마자 마지막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또 차중락이라고 하는 또 가수가 있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인가 사랑인가요? 가버린 사람, 사랑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낙엽 따라 또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로 유명한 권혜경인가요? 그분도 산장의 여인 노래 가사처럼 무슨 폐결핵을 앓고 산속에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사실은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그 작품, 예술가의 작품과 작품이죠. 생애 작품이 유사하거나 닮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화가 되는 거예요. 배호의 신화, 차중락의 신화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제 작품 안에서는 뭐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 뭐 방법으로 이렇게 작가가 연구해가지고 멋있게 또는 아름답게 숭고하게 심오하게 주인공을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삶 자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순교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우연. 우연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이 그렇게 되는 건데 우연이라는 건 확률적으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만에 하나라는 뜻인데 만일도 아니고 억일, 억일도 아니고 조일, 조일도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희박한 확률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감탄하면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셰익스피어 경우를 보면 그렇게는 아니고 마지막 작품이 템페스트, 즉 폭풍이라고 하는 태풍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쓰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밀라노의 공작 혹은 뭐 높은 사람이었는데 동생한테 배반을 당해갖고. 무인도로 왔어요. 딸하고 왔는데 오면서 이 마법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의 도움을 봐주고 마법술을 가지고 왔고 마법을 부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거기 있는 그 마녀 이놈을 굴복시켜갖고 이제 거기에 있는 수하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배를 타고 자기 동생 안토니오 동생하고 다른 또 지역에 그 왕과 왕자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태풍을 치게 했고 섬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가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하고 그 왕후 왕자는 결혼을 하고 동생은 이제 혼내주지만 결국 용서를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전체에서 이제 용서, 화해, 고귀함 이런 분위기가 넘쳐요. 그러면서 환타지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셰익스피어는 희극을 쓰면 희극만 쓰고 비극을 쓰면 비극만 쓴다고 그랬는데 이 작품은 희비극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역시 셰익스피어는 위대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작품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다 끝낸 주인공 프로스페로가 마법 지팡이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마법 지팡이 쓸 일이 없다. 다 화해하고 다 용서했어. 나 해탈했다 이 말이야. 작품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작가 입장에서는 펜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나 작품 다 썼어. 이 정도 됐으면 끝났어. 난 최고봉이야. 빠이빠이 하고서 던지는 거예요. 나는 던집니다. 이렇게 뭐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도 없어요. 나 은퇴합니다. 이 필요 없어요. 작가니까 작품 안에서 탁 던지는 거죠. 그리고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과 생애 작품이 적어도 마지막에서는 일치하는 것인데 셰익스피어는 위대하게도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서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우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인데 운명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운명을 창조하면 되지 이놈아. 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바로 생텍쥐페리와 어린 왕자 아니겠습니까? 생텍쥐페리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졌다. 어린 왕자가 하늘로 사라졌다. 똑같잖아요. 이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생애 작품, 생텍쥐페리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져버린다. 작품, 어린 왕자가 사하라 사막에서 살아버린다. 이 두 개가 너무나 똑같잖아요. 한 작가로서 혹시라도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마도 이것도 전무하지만 후무할 거라고 생각돼요. 어린 왕자와 같은 명작 우화 동화를 누가 또 쓰리라고는 저는 거의 기대하지 못해요. 그럴 확률은 정말 없다고 봐요. 무에 가깝다고 봐요. 그런데 누가 쓴다고 하자고요. 썼는데
작품으로서는 어린 왕자와 어깨를 겨루는 명작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생애 작품까지 생떼쥐 페리처럼 하늘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동안은 반드시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또 사라지는 대신 주인공이 뭐 행복하게 잘 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행복하게 잘 살면 이제 작가도 행복하게 잘 살면 되니까. 근데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갖고는 부족한 것이 사라진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죽음처럼 심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걸고 비슷하고 똑같은 거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는 행복하게 산 사람 세상에 많으니까 작가가 행복하게 산 이야기 써놓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두 작품이 닮았다, 생애 작품과 작품이 닮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하고 작가가 사라졌다, 작품의 주인공도 이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생떼쥐 페리의 일생과 어린 왕자의 최후를 생각하면 정말 이야, 감탄, 감탄, 또는 이 우연의 그 놀이, 노름,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혹은 운명이 만들어가는, 기독교로 보면 신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장난이라면 장난이고, 아니면 섭리라면 섭리인데, 정말 신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사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텍스의 영향을 받아서 나무와 아이라는 작품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낸 책이 그 다음 해에 그 작품을 원고지 50매로 확장을 해서 새로 썼어요. 제목이 기쁨으로 빛나는 나무인데, 이걸 가지고 12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파를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사파라고 해봐야 줄 하나 쭉 그리고 페이지를 둘러 연 다음에 줄 하나 쭉 그리고 동그라미만 그린 거예요. 두 주인공, 아이를 상징하는 동그라미 하나, 나무를 상징하는 동그라미 하나 그린 다음에 두 동그라미가 가까워지고 겹치고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쭉 상승해 올라가고 이것만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짧은 이야기지만 12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서 그 당시 뭐 문화공보부에서 훌륭한 책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마지막 장면이 행복해요. 마지막 장면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나는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별볼 일이 없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둘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 야, 우리가 우수함, 남들이 평가하는 우수함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이 더 훌륭해지는데 신경을 쓰면서 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행복해서 기쁨으로 빛나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구절이 아름다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고 딱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 작품이 저의 동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텍스처럼 죽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그 나무처럼 삶을 긍정하는 기쁨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하겠는데, 마침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겨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한 삶으로 계속되고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어린 왕자라고 하는 정말 찬탄에 찬탄에 찬탄을 몇 번을 거듭해도 끝이 없는 이 위대한 작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해온 바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지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다음 이제 영상 시간이 되는 대로 어린 왕자의 명언이라든가 어린 왕자에 부속되는 몇 가지를 더 영상으로 올릴까 합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